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지만 코트를 고민하시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다양한 코트들의 코디를 노이어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종류도 다양하고 길이도 다양한데 오늘 코디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아, 요게 좀 내 취향이다 하셔서 코트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침 노이어 측에 종류가 다양한 코트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올겨울 코트 코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짧은 기장감의 코트부터 시작해볼게요. 많이들 찾으실 게 바로 블루존 코트일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핏은 살아있는 블루존이에요. 울혼방 소재로 탄탄하지만 부드럽고 유연했습니다. 그리고 겉에 표면이 엄청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매끈매끈하고 터치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무겁지 않고 엄청 두꺼운 스타일의 코트가 아니라서 활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심플해 보일 수 있지만 큼직한 카라 디테일과 큼직한 버튼 디테일 때문에 뽀짝해서 조금 늙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켓도 깔끔, 소매단, 밑단도 깔끔하게 처리해주셨습니다. 숏한 기장감에 넉넉한 품으로 여러분들께서 좋아할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코트예요. 컬러는 블랙, 브라운으로 둘 다 무난한 톤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스타일 감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감성이 내 감성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코디에서는 첫 번째로 노이어 측의 무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걸 활용하는 코디들도 다양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노이어 측 코디입니다. 목폴라와 가디건을 레이어링해줘서 좀 따뜻한 코디를 완성시켜줬는데 블랙 아우터에 브라운 슬랙스를 매칭해줬을 때 저는 포근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디도 연출하실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편하실 올블랙 코디가 있겠죠. 근데 이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우터를 입은 상태에서는 뭐 이너도 상관이 있겠지만 바지 실루엣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입으시는 와이드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미니멀한 코디가 연출이 되고요. 저는 노이어의 저 크롭 스타일 바지가 노이어 시그니처 바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첼시부츠랑 매칭을 했을 때 다리가 안 짧아 보이게 쭉 이어지는 효과도 있지만 좀 시크한 매력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바지의 실루엣을 살짝 더 캐주얼하고 살짝 힙하게 가져가면 캐주얼 힙도 가능하시니까 활용도가 좋다 이렇게 스타일별로 나뉜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블랙 아우터이니만큼 컬러적으로 무채색으로 통일시키는 게 여러분들께선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톤온톤 그레이를 활용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톤온톤을 해주시되 슈즈의 느낌에 따라서 이게 미니멀하냐 캐주얼하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아우터이니만큼 안에 컬러 매칭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일 쉬운 방법은 블랙은 아무데나 잘 어울리니까 이너랑 바지를 톤온톤으로만 해주시면 검정 얹으면 다 된다. 참 쉽죠? 이제 브라운 블루존 코트로 넘어가 볼게요. 노이어 측의 코디입니다. 브라운 컬러감으로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나는 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FW 시즌 어울릴 생지 다크 데님과도 연출해주셔서 굉장히 이쁩니다. 물론 흑청 데님도 활용하셔도 좋아요. FW 트렌드 컬러였던 브라운 그레이 조합을 한번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이너로 그레이 톤온톤을 해주시고 신발이랑 아우터에만 브라운을 주는 거예요. 제 스타일입니다. 더 날씨가 추워진다면 코듀로이 바지 같은 거를 매칭해주시면 텍스처감적으로 조금 더 센스 있는 코디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코디니까 넣어야죠. 스웻팬츠와 블루종의 조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다음은 중간 기장감의 코트. 저는 요 코트가 노이어 감성이 물씬 풍기는 코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잣집 아들내미가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요거 하나 그냥 잠옷 위에 툭 걸치고 나와서 커피 한잔 때릴 것 같은 느낌. 수리 알파카와 알파카가 사용되었는데 이때 사용되는 수리 알파카가 좀 더 부드러운 털이라고 하네요. 유니크한 터치감으로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코트. 누구는 요 오돌도돌 느낌 때문에 까슬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기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여밈은 로브 형식이어서 벨트를 이렇게 묶어서 연출하실 수 있지만 로브의 감성은 풀어 제껴주는 거예요. 머플러는 단추로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이거 목 답답하다 싶으면 떼버리시면 돼요. 자, 요 코트 코디 빡셀 것 같죠? 빡세지 않습니다. 노이어츠 코디를 보시면 딱 그 첼시부츠랑 연결되는 섹시한 그 올블랙 코디. 하지만 꼭 올블랙이 너무 어두칙칙하다 싶으시다면 안에 이너만 화이트로. 중간 기장감의 코트라고 해서 와이드 팬츠랑 매칭이 안 어울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와이드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셔도 아우터 하나로 포인트가 되는 룩 완성이에요. 코트 자체에서 오는 포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에 니트와 울 슬랙스 같은 걸 매칭을 해주시면 너무 찰떡 콩떡입니다. 이렇게 내 코트의 재질감과 이너들을 매칭해주시면 좀 더 좀 극대화할 수 있어요. 포근함이나 뭐 찰랑거림이나 이런 걸 맞춰주신다면. 누군가에는 이 털감이 살짝 누덕누덕 스타일인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지하게 코디를 풀으셔도 굉장히 제 스타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부잣집 아들내미가 막 잠옷에 걸치고 나와가지고 그 바이브로 홈웨어 룩처럼 스웨트팬츠랑 매칭하셔도 되게 이쁩니다. 풍성하고 오버한 실루엣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짝의 힙한 느낌도 줘도 굉장히 잘 묻어요. 전체적으로 이 코트는 분해라는 느낌. 다음 코트도 노이어 감성이 듬뿍 담긴 코트인데요. 라펠 두 개가 레이어링된 울 트렌치 코트. 두 번 레이어링 된 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라펠 크기가 적당해서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요 라펠 하나 탈부착 가능입니다. 꼈다 붙었다. 올 캐시미어 혼방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따슴포근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실 코트 원단감입니다. 올 캐시미어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겨울이 오기 전 할인 가격으로 팍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팍 꺾었을 때 깨끗하세요. 현명한 소위 히든 버튼으로 염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염해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트렌치 코트 바이브잖아요. 펄럭이면서 하는 게 더 감성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컬러는 두 가지 컬러로 블랙과 샌드 베이지 컬러가 나오는데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펠이 들어가고 롱한 기장감의 코트는 살짝의 시크하고 포멀한 느낌을 주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노이어츠 코디는 첼시를 활용한 섹시한 느낌을 주는 코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와이드 슬랙스와 니트 매칭을 해주셔도 좋고요. 포멀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셔츠로 연출을 해주셔도 굉장히 이뻐요. 하지만 나는 너무 포멀한 느낌 싫고 적당히 캐주얼했으면 좋겠어 하신다면 생지 데님이나 어두운 계열의 데님을 갖고 오시고 뭐 티셔츠, 가디건 같은 거를 입어주신 다음에 아우터 툭! 상하의 컬러 어떻게 입어요? 고민이다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아우터가 블랙이니까 이너는 톤온톤으로 하면 틀릴 수 없어요. 밝은 코트로 넘어가서 노이어츠 코디를 보신다면 모폴라와 전체적으로 밝은 톤을 유지해준 코디? 그래서 좀 더 엘라강스하고 살짝 우아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때 모폴라가 조금 얇아서 추워하신다면 그 위에 가디건을 얹으셔도 되고 모폴라 에라 모르겠어 하신다면 니트랑 브라운 슬랙스로 같이 톤온톤 코디 완성하셔도 이쁩니다. 그리고 아우터와 컬러감이 조금 애매해서 내 옷장과 매칭이 조금 톤온톤이 안 된다 하신다면 아우터에만 힘을 빡 주는 이너는 올블랙 코디 이러면 아우터가 좀 많이 살아나요. 자 마지막은 인기가 꾸준한 발막한 코트.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울 혼방 코트예요. 탄탄하지만 유연한 원단감으로 움직임이 편했고 원단에서 메인으로 보이는 컬러감은 그레이에 블랙 키크티크 이런 느낌. 그래서 발막한 코트 자체가 귀여운 코트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요거 때문에 살짝의 남성미가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멜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터치감이 오돌토돌하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라의 사이즈감도 좋았고 큼직한 버튼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그레이 컬러 말고 베이지 컬러도 나오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일자에는 생산에 들어간 상태라서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이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노이어 측에서 준비한 발막한 코디를 보시면 노이어 무드가 물씬 나는 좀 시크한 섹시한 느낌의 발막한 코디를 보여줬어요. 이때 바지 실루엣은 다르게 가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발막한 코트가 앞서 보신 코트 제품보단 캐주얼한 무드가 나기 때문에 생지 데님이나 흑청 데님 갖고 오셔도 정말 이뻐요. 그리고 슬랙스를 활용하신다고 해서 꼭 포멀 느낌만 연출하시는 게 아니라 신발만 좀 스니커즈로 바꿔주셔도 미니멀 캐주얼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착장은 시티보이. 발막한 코트에 시티보이 무드 잘 붙죠. 그래서 좀 통이 여유로운 바지와 빅셔츠, 가디건, 거기에 캡, 스니커즈 이런 거 매칭해주면 발막한 코트를 조금 캐주얼하게 뽀짝뽀짝하게.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코트들, 길이감, 코디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코트를 구매하실 때 브랜드 측의 무드만 보시고 아 이 코트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요런 섹시한 무드의 노이어 코트들도 나름 캐주얼하고 미니멀하게 풀 수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톤 크게 코트로 갑니다! 노이어 감성이 물씬 났던 블랙 레이어드 캐시미어 트렌치 코트를 세 분께 이벤트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코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섹시를 말해봐! 개소리 하지 마! 섹시해!